술탄 하지아마드 말레이시아 국왕 내외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81년 여름 전두환 대통령이 아세안 5개국 순방 때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데 대한 답례로 우리나라에 온 아마드 국왕은 아프잔 왕비와 함께 청와대로 전두환 대통령 내외문을 예방했습니다. 이날 열린 한국 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태평양 연안국 지도자들이 역내 공동 관심사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태평양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같은 개발도상국가인 양국이 서로 협력해 나가면 선진국 대열에 다 함께 앞당겨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드 국왕은 전두환 대통령의 태평양 정상회담 구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표명하고 한국의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 더 많이 진출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내외부는 아마드 국왕과 왕비를 위해 만찬을 베풀고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에 따른 한국과의 협력 체제는 두 나라 간의 실질 협력의 훌륭한 본보기라고 말하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협력의 토대 위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나아가서 태평양권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드 국왕은 답사에서 한국의 기술이 말레이시아 경제발전과 다양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항에 컨테이너 부두가 준공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준공식에서 국토가 좁고 보존자원이 빈약한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삼면으로 열린 바다를 통해 세계로 달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늘의 이 컨테이너 부두의 준공은 해운 입국의 보람찬 사명을 다짐하는 징표라고 지하했습니다. 부산항 2단계 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이 컨테이너 전용 부두는 5만 톤급 선박을 비롯 56척의 대형 선박이 동시에 접안해서 1860톤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